네이버 웹툰에서 여신강림을 연재하고 있는 야오미 사카라고 합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쭉 만화를 그려오고 애니메이션을 전공해왔어서 도전 만화에 처음 올리고 게스트 도전을 가서 네이버 연락을 받고 연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 아무래도 좀 더 재미가 있지 않나. 재밌는 스토리도 눈이 즐거운 작가도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거든요. 작업할 때 한 번 퀄리티 부분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24시간 넘게 밤을 쓴 적이 있거든요. 독자분들은 이제 하루에 한 5분 정도를 웹툰 보는데 소요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눈이 즐겁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홈팀부터 마무리까지 전부 디지털. 액정 타블렛으로 그리면 확실히 지금 제가 바로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느낌이 확실히 나니까 그림을 그릴 때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선을 딸 때나 터치감 같은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필압이나 선 같은 거를 더 깔끔하게 따고 싶으면 액정 타블렛을 쓰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고사양의 액정 타블렛은 사실 처음부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웹툰을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이 22인치 사이즈가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아서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루잉할 때 한 화면에 큰 이미지가 담길 수 있어서 더 정확하고 세밀한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부상만 계속하고 나는 언제 데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전 만화를 올리고 독자님들의 반응을 많이 참고하고 일단 부딪혀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.